자, 혜원이는 혜원이 오늘 보강하러 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보자, 혜원이 오늘 할 거는 띵띵띵띵. 오케이. 그래서 이에 18 짧은 짧은 문장에 문장 중요 문장 몇 개네요.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셔플 풀고 순서대로. Who comes a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래서 who의 뜻은 누구, 누가, 누구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come의 뜻은 오다, 무슨 시, 하다 시. third의 뜻은 네 번째.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온다. 근데 묻는 말이니까 누가라는 말로 왔으니까 누가 온다보다는 누가 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음표 붙이는 게 어울리죠. 누가 옵니까? Who comes? 자, 근데 오다 come인데 왜 come이 아니고 comes로 바뀌었을까? come의 뜻이 뭐고? 면 무슨 씨야? 하다시 속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어? 두죠. 그런데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지만 뭐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죠. 자, 지금 두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더즈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한적 있었어. 나는 간다. I go. 그녀는 간다. 오케이. 그가 간다. 그것이 간다. 자, he나 she나 누가다 만든다 했어. 이거 보고 누가다. 누가 내가 뭐 한다 간다. 누가 내 그녀가 간다. 그가 간다. 그것이 간다. 그래서 he, she, it 뒤에 이렇게 하다 시가 오면 자,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 여자 몇 명? 남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 뭔가 한 개가 뭘 합니다라고 뒤에 하다시 오면 두가 아니고 더즈가 이렇게 들어있게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후도 똑같이 뭐인 걸로 생각한다. 히나 쉬나 이신 걸로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컴이 아니고 뭐가 됐다? 컴즈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계속해서 Who comes sixth? 누가 6등이냐? 누가 6등으로 오냐? 이 뜻이죠. Who comes sixth? 오케이.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여기 누가 다 찾아볼까? 누가? 누가? 뭐 한다? 누가 다를 찾아야지. 누가? 그생쥐가 뭐 한다? 온다. 어떻게 온대? 오케이.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영어는, 영어의 앞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뭐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다가 붙어 있어야 되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 비동사를 쓰는 경우, 하다시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양념식 can 이런 거 쓰는 경우. 자,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 하다시 썼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 왜또 come이 아니고 comes가 된 거지? 예, oda란 뜻의 하다시 속에 지금 두가 들어 있는 거야, 더즈가 들어 있는 거야? 그럼 더즈가 들어 있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누가 부분에 쳐다보면 돼. 여기 이 녀석.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 이거 it이잖아. 아까 얘기했죠? he, she, it 뒤에 하다시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생쥐가 온다라는 표현은 the mouse come이 아니고 뭐다? the mouse comes first. 이렇게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야?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누가 오니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어, 묻는 말 만들어 볼까? 누가 첫 번째로 옵니까? 라고 묻는 말은? 누가 첫 번째로 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아까 누가 3등으로 오니가 뭐였어? 누가 6등으로 오니가 뭐였어? 오케이. 누가 1등으로 오니 하고 싶으면? Who comes first?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omes first? 했더니 대답이?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누가? 그 뱀이 뭐 한다? 온다. 됐습니까? 또 뭐 들어있어? 더즈 들어있고 그 이유는? The snake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 온다? It comes. 그 뱀이 온다? The snake comes. 만약에 그 뱀들이 온다 하고 싶으면 그 뱀들이 온다. The snakes come. 어? 왜 comes가 아니고 come이지? 누가? 그 뱀들이 뭐한다? 온다.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에 오다란 뜻의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 두가 왜 들어있을까? The snake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일곱 번째로 오니? 이렇게 물을 테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o comes seventh? 했더니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마찬가지죠. 안만 길어봤자 It comes tenth. 그것이 10등으로 와요.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누가 Six animals가 어찌 뭐하는 중이다? 여전히 어찌 여전히 뭐하는 중이다? 달리는 중이다. 자, run의 뜻은 달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모든 하다시는 뭐를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하고 달리는 것. 여기서는 여섯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것이다야 달리는 중이다야 달리는 중. 오케이. 그렇죠. 요 뜻인데 자 하다시에 ing 붙여서 달리는 중인 되면 시가 바뀐다 했어. 무슨 시로 바뀌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중인 사람들. running man 맞습니까? 이거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럼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붙이면 합쳐서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로 바뀌죠. 달리는 중이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still은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라는 뜻으로써 무슨 시다? 어찌 달리는 중이라고요?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어? 근데 비동사의 종류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잖아. 여기 M이 아닌 이유는 알 거야. 여기 I가 아니니까. 근데 왜 is가 아니지? 왜 is는 아니지? Six animal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M이야, day is야, day are야. They are.
They are겠지. 그래서 여기에 six animals 여섯 마리면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되겠지. They니까 are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몇 마리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 궁금하다면 6란 대답 듣고 싶으면 더 읽어야지.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어,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 쳤지? 어. 잠깐만요. 쓰기 시험 친 거 바로 채점할게요. Who comes the third? Who comes the sixth? The mouse comes first. The snake comes fifth. The horse comes seventh. The chicken comes tenth.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쓰기 두 군데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